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놀라셨죠? 박소연 앵커가 오늘 하루 동안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부동산 가이드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91만 건을 기록했다. 자, 이 91만 건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올 텐데 8년 내 최대치라고 하네요. 자,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약 100만 건에 가까운 주택 매매 거래량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집값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과 입법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목소리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꽃이 붙기를 바라면서 부동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죠. 네, 부동산 가이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인데요. 자, 02-2077-6330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정보를 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문자도 있습니다. 02-797-030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여러분들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가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놀라셨죠? 좋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때로는 이런 변화가 네. 신선미를 또 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지금 끊임없이 그 침체기 다시 좀 부동산 시장에 올라섰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책적이든 어떤 국민적인 심리든 좀 이런 그 변화되는 그 어떤 부동산 시장이 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늘 변화라는 부분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제가 좋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변화가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청자분이 아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요. 네. 잠원동에 조그만 아파트를 한 30년 동안 갖고 있는 게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근처에 대림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거는 그게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이거 갖고 있으면서 손해가 많아요. 네. 세금을 이거 내므로써 의료보험을 한 달에 27만 원씩 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급세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급세를 95만 원을 받는 데서 27만 원을 넘게 보험을 내요. 거기다가 네. 또 1년 살고 나가면 집수리 해주고 복비 나가고 나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 저로서는 지금 나이도 이렇게 많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팔아버릴까. 네. 또 만약에 팔자마자 재건축되면 저는 너무 섭섭하고요. 알겠습니다. 기다린 게. 정리를 그래서. 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혹은 된다면 네. 이걸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매매를 하기 싶으면 언제쯤 하면 좋은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 이윤환 대표님 직접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늙은이라요. 말이 주소가 없을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또렷또렷하고 네. 제가 답변도 좀 확실하게 또렷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네. 자, 우선 결론부터 지금 질문 내용이 그거죠. 이제 지금 그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8차 아파트 17평을 네. 갖고 계시다고 했고요. 예, 조그만 예. 타주 조그맣지만 네, 사실은 네. 그 어떤 지역적인 입지라든지 네.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소액 투자자들의 굉장히 많은 수요층을 흡수시킬 만한 좋은 매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30년 네. 동안 들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약올라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잘 갖고 있다가 정말 네. 피크 때 정말 네. 절정기 때 딱 팔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미리 전환하셨더라면 한 아쉬움은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그 후회해 본들 지나간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리긴 그렇고 지금부터 출발해서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장기적으로만 가져가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 중간 정도의 어떤 절정기가 됐을 때 파는 게 낫겠느냐라고 한다면 네. 두 번째인 절정기를 찾아서 매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예요. 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입지로 따진다면요. 사실 여기가 잠원역하고요. 네. 반포역 사이에 있는 이렇게 신반포 8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잠원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비싼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네. 있는 반포 자이라든지 레미안 포스티지 아파트가 판상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싼 단지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 인근에 있는 그 레미안 잠원 또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단지들이 그 일반 분양이 되면서요. 무려 네.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분양이 되고 있고 네. 인기 몰이 측면에서는 여기만큼도 좋은 게 없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재건축 되려면 실제로 네. 뚜껑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 대비해서 네.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고 내가 20평대든 30평대든 얼마짜리를 받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시세 가치로 논했다면은 약간 상승분이 피크일 거예요. 자, 지금 11평 갖고 있다는데 이게 네. 대지 지분이 9.5평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9.5평이고 이거를 보통 무상 지분율을 한다면 요즘 130%를 계산을 했을 때 네. 대략 한 13평짜리 아파트입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시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억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금액하고 평형을 평당 금액으로 나눈다면은 대략 한 4천만 원, 4,200 정도 짜리 그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건 뭐냐면 지금 일반 분양 금액이 4천만 원 초반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계속 가져가도 크게 오를 만한 값어치는 특별하게는 없답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언제 파는 게 가장 효과가 높겠느냐라고 한다면요. 네. 일단 큰 시장을 봐야 돼요. 우선 재건축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3법 해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게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재건축에 관련된 겁니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지 네. 또 그 다주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풀리는 시점 이게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역에 재건축되고 있는 곳들이 여기가 지금 그 한신 아파트가 신반포 1차부터 2차 엄청나게 많은 단지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8차인데 여기가 한 850세대 되고요. 80년대 입주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옆에 9차하고요. 10차, 11차, 17차 해가지고요. 요 단지들이 지금 통합 재건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뿐이 아니고 이 근처에 있는 신반포 아파트들의 단지가 좀 자체 그 단지로 재건축되는 것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그 같이 합쳐서 이렇게 재건축되는 쪽으로 지금은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단지 크기가 크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수요층들도 많을 뿐더러 시세도 그만큼 지금보다는 조금 오를 만한 값어치는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언제쯤 되냐? 시장 분위기상은 일단은 내년 정도가 가장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통합 재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여기보다는 신반포 1차라든지 다른 구역에 여기보다 좀 크고 괜찮은 입지에 있는 노인 것들이 통합 재건축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네. 그때 여기도 주목을 받게 될 시점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초반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내년에는 이 한강변에 대한 수변 계획에 대한 좋은 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용적률이 상향된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는 거 하고요. 네. 또 이 반포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강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을 때가 이게 그 시세적인 관점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된다면 6억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5억 후반 정도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9.5평이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이 8단지 말고도요. 10단지라든지 16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이 작은 그러니까 17평짜리 아파트들이요. 사실은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제일 먼저 사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이랬을 때 요 분위기에 힘입어서 팔고 나온다면은 지금 어차피 그 내가 거주를 하든 전세를 놓든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들이 워낙 작은 건 아니잖아요. 집은 작지만 그 금액으로 재투자 즉 수익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매도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년까지는 기다렸지만 이제 불과 한 1년 정도만 조금 기다리시면 제 얘기대로 분명히 절정기에 매도 타이밍이 올 거고요. 그때가 가서 다시 한번 전화를 줘서 그때 팔 것이냐 아니면 한 해를 조금 2016년을 기대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네, 시청자님 그 말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시청자님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네. 1가구 2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면은 1가구가 되나 철거하고 나면은 1가구로 해서 대구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될까? 네, 일단은 결론은요. 조합원 그 입주권인 상태는요. 주택수로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철거가 돼도 주택입니다.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예전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은 멸실이 되고 나면 주택수에 포함은 안 됐었는데 네. 그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또 하나는 나중에 뭐 멸실 이후에 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요건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없다. 2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은 고스란히 2주택 그 짜리는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시청자분 그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 뵀는데요. 다음 시청자분도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네, 여기 수원 금곡동인데요. 네. 저기 그 부근에 홈에시지구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요새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홈플러스 옆에 호반 건설에서 호반 베르디움이라고 아파트를 지금 분양할 예정인데요. 네. 그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전망이 어떨까 해서. 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윤환 대표께 직접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물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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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네. 사시는 데 이제 수원 금곡동인데, 네. 지금 옆에 이제 홈에실동에 그 네. 택지지구에 지금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분양 받으면 어떠냐? 일단 분양 받는 목적이 거주입니까 아니면 시세 차익인가요? 시세 차익도 있고 거주도 하고 둘 다예요. 네. 자,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거주를 하는데 네. 집값이 오르는 데서 거주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분양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수원이라는 곳은요. 자, 네. 이렇게 지도를 한번 놓고 보죠. 네 개 구역에서 구가 있습니다. 이 장안구가 있고요. 네. 또 중심부에 팔달구가 있고 이쪽에 권선구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영통구가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1호선 라인을 주축으로 했을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구 시가지가 팔달구를 중심이고요. 네. 장안구와 팔달구인데 수원에서 얘기하는 신도시격은 이쪽 그 어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 영통지구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어떤 신도시격이고 교육환경이라든지 수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요층들의 어떤 선호도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홈에실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이로 그 어떤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경부선 그
기차역을 1호선 라인을 추구해서 왼쪽에 배치되고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는 수원 산업단지라든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산업지들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의 그 이쪽 쏠림 현상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는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골목대장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추세가 이 그 수원 오른쪽에 용인이 또 있잖아요. 네. 또 용인 아래쪽에 동탄인데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은 오히려 동탄 2기 신도시에 있지 이쪽에 있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이쪽에 그 택지지구로서 어떤 기능이 신축 아파트 말고 어떤 네. 주변에 있는 산업시설이라든지 이쪽을 그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미 그 택지지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거주 환경이 보금자리 주택도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기 호메실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2만 가구가 들어설 건데요. 네. 이 중에서 지금 만 세대가 LH공사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이 지금 서서히 나오긴 하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일반 분양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네. 조금 분위기가 좀 업된 어떤 신규 분양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기대감이 높을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쪽 성대라든지요 이쪽 그 수원의 장안구라든지 팔달구 안에서도 충분히 여기 못지않게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있겠지 이쪽 같은 경우에 택지지구가 인기몰이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즉 이거는 거주하면서 시세가 올라줘야 되는데 거주하는 데만 만족해야지 시세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받는 거는 사실은 지금 분양받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받으려는 금액이? 아직 가격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대략 한 1,000만 원 전후를 할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이 분양을 받는다, 거주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동탄 신도시가 2기 신도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세 차익이 아니라 거주라는 측면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 즉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백화점을 다니거나 할인점에 다닐 때 네. 뭔가 웅성웅성거리고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보면 관심이 가고 그쪽에 뭘 팔고 있나라고 한번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시장이 동탄 2기 신도시라면 네. 여기 호메실 지구는 한 네다섯 명이 모이는 정도. 그래서 약간의 관심도만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만 수요층들이 몰릴 뿐이지 서울로 출퇴근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부족해요. 물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요. 신분당선이 이쪽까지 개통이 2019년도에 된답니다. 네, 자, 그런 네, 부분까지 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네. 중간에 거친 그 아파트들도 이미 천만 원, 3.3제곱미터당 3만 원짜리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네. 경쟁력이 크게는 없기 때문에 가격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아, 예, 예. 네, 예. 마음이 많이 끌리셨던 것 같은데 좀 냉정한 예.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들리시죠? 예. 예, 네. 예.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기 송파구 가락 매미안 파크 팰리스에서 사는데요. 네. 글쎄, 저기 뭐야 수익형으로. 한번 복청동으로 한번 원룸으로 한번 알아볼까. 네. 그리고 한번 알아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떨까 해서 한번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그러면 눈독 드리고 있는 어떤 매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자, 지금 송파구에 예, 예. 지금 삼성 레미안 파크 팰리스 아파트 몇 평에 살고 계시죠? 43평이요. 43평 제일 큰 평형이네요. 예예. 예. 자, 여기가 이제 계룡역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 여기를 예전에 그 한라 아파트가 재건축됐잖아요. 예, 조합원이었어요. 조합원이셨어요? 예, 그럼 예.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상태고.
자, 현재로 올랐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때 예, 예. 뭐 40평대 같은 경우는 한 12, 3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예. 10억 아래로 조금 떨어진 예. 네, 부분이 있는데 예. 자, 이런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 40평, 4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네.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아까 복정역이라고 하셨고 예, 그 예. 다가구주택 형태의 그 원룸주택을 사서 내가 예, 거주도 예. 하고 밑에서 월세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저는 뭐를 선택하는 게 좋냐. 당연히 월세 나오는 원룸주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우선은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 예. 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5호선 계룡역 바로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 옛날보다는 시세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예, 이 근처에 입지적으로 레미안파크 팰리스는 이 근처에서는 그나마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도 다른 아파트보다는 덜 떨어진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덜 떨어진 게 2007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신축 예. 아파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 근처에 있는 문장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자, 거기에 비하면 괜찮은데 예, 예. 이거를 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여기보다 예. 원룸에 대한 부분으로 갈아탄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변화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유리합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일단 위례 신도시가 들어섰을 경우에 예, 예.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좀 대단지에 대한 택지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가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세가 큰 폭 예전 금액으로 올라가기엔 좀 무리입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야 잠실 제1롯데월드도 이렇게 들어서고 하니까 여기가 네.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는 건데 사실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요 동네에서 차지했을 때 1등은 하겠지만은 주변인이 네. 봤을 때 레미안 파크 팰리스를 입주하는 선호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예요. 그리고 이제 네. 아무래도 대형 평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 이제 구조적으로 4베이고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돋보기를 딱 이렇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점들이 많은데 환경을 예. 이제 보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단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를 팔고 원룸으로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예. 문제는 지금 복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 예. 지금 원룸주택을 얘기한다는 부분은 사실 이쪽 근처가요. 위례신도시잖아요. 예, 예. 자, 위례신도시는 어떤 그 업무지구가 들어서는 곳이 아니라 택지지구입니다. 즉, 베드타운으로서 많은 아파트들도 들어설 거고요. 예, 또 옆에 그 문정동이라든지 장지동에 있는 동남권에 대한 그 어떤 계획 그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 복정 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쪽 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조금 비싸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조금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주거지 원룸을 선택하려는 수요자들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거 지역의 땅들이 을 건축을 해서 이런 그 부분들로 따진다면은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공급량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는 성남이잖아요. 예. 성남으로 들어갔을 때 성남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다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 성남 시가지 안에 있는 곳들이 다 원룸주택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경쟁 상대가 많아졌을 경우에 과연 예. 이 땅값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단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는 테마로는 괜찮은데 즉 수익형 부동산은 괜찮은데 땅값 상승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43평보다 원룸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좋은 지역에 원룸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지역이면 어디죠? 좋은 지역이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곳보다 성남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슬러서 송파권역 중심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액수 금액이 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모색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내가 전세로 감소하고 월세로 넣다고 치더라도 일단 그렇죠. 집가 상승분에
더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걸 팔게 된다면 10억 정도라면요. 충분히 그쪽 원룸을 융자나 뭐 이런 거 안 끼고 월세 수익으로만 가져갈 필요 없이 전세를 일부 놓고 월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송파 중심부로 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생각하시는 게 매도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예. 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시죠. 예, 예. 네, 저희가 뭐 물리적인 시간 여건상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데 이윤환 예, 대표가 예. 또 매주 두 번씩 세미나를 열고 있거든요. 그 세미나도 좀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예예.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핵심 투자 지역과 세테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13일과 다음 주 월요일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립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고 30명만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접수를 해주셔야겠네요.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는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은 02-2077-6392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우선 본격적인 매물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박준영 소장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 파격적인 매물 준비했는데요. 네. 500만 원 소액 투자로 내년 입주 시점이면은 계속되는 분양가, 전세가 상승으로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하여 차익을 볼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 준비했습니다. 네, 파격적인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희 소장은 또 어떤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에 핫한 두 지역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중구 신당동입니다. 높은 임대가율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까지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마포구 합정동인데요. 합정동은 풍부한 임대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복합 개발이 또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개의 매물 정보를 주셨는데 먼저 이수희 소장의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돈 되는 매물 정보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요, 청구역 5-6호선이죠. 걸어서 5분 거리라고 하네요. 준공연도가 내년 봄쯤 총 5층 가운데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4,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예상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추천 포인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본 매물 같은 경우는 5개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그리고 6호선이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역을 최대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본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지금도 70%지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갖고 있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시세가 계속적으로 집가가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네, 소액뿐만 아니라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지하철 5개네요. 네, 5개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지하철 말고도 입지 여건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5개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고요. 또 도로망이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대교나 그리고 한남대교를 통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막히지만 않는다면 2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겠고요. 근처에는 또 용산, 그리고 마포, 시청, 그리고 이태원 등 명동 등 이런 쪽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명동 그리고 이태원 시청 등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쇼핑 메카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상업시설 종사자 그리고 업무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우 직원들로서 굉장히 각광을 하고 있는 지역이 본 매물이 속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처에는 장춘당 공원 그리고 동국대 고신라 호텔과 면세점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이나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호텔과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 중에서는 중구가 높은 전세가와 높은 월세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임대를 놓으시게 된다면 입지 환경 상호시설 잘 맞춰져 있어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 강남, 종로, 왕십리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놀기 좋은 동네까지는 다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말고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지역의 개발 호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놀기 좋은 동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상업시설 가시면 이제 쇼핑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근처에 또 디자인 플라자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 플라자가 개통을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동 인구가 디자인 플라자가 지금 들어서면서 원래는 한 6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6만 명 정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대기업들이 지금 장충동부터 시작해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본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족적으로 자본 유입이 되면서 자족적으로 더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수 있겠고요. 외국인 관광객 인프라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처에 이제 약수부터 청구까지 이어지는 복합 개발도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걸 지금 계속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근처에 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용 창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지역의 입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하기에도 좋고 상권 형성도 잘 돼 있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임대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서울 시내에서 주 야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쇼핑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남대문 같은 경우도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명동도 100만 명, 동대문도 한 6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요. 앞으로 또 이제 복합 개발들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이 일어난다면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도 지금 1,400명 정도가 있고요. 동국대가 또 혁신을 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또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 자체가 내년 봄쯤 그러니까 한 2월쯤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기게 될지 모르겠는데 건물 특징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쇼핑 지역에 맞게끔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고 네. 예쁘게 지금 지어질 예정이고요. 방 두 개, 거실, 욕실 구조로 기본 옵션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라든지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이 들어갈 거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같은 편리함을 또 누리실 수 있겠고요. 택배 보관함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택배 그 어디다 맡기실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차는 또 100% 또 가능하고 앞쪽으로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들어가고 좋습니다. 싶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집은 주변에 요 정도 평수면 한 본 매물보다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네, 본 매물의 분양가는 2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게 되신다면 2억 1천에 놓으실 수 있으니까 소액인 3천 5백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천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놓으실 수가 있고요. 융자를 최대 활용하신다면 1억 6천 정도 활용을 하시게 되신다면 부대 비용 다 빼고도 지금 소액으로 6,500 투자해서 임대 수익률이 9%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장밋빛 희망이 많이 보이는데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꼭 한 가지씩은 있죠. 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정말 70%이기 때문에 네.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 30%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화 주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쪽으로 나온 좀 번화한 느낌이 있고 주택가는 조금 노후화 느낌이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매물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하 부동산 투자 연구소 박준영 소장께서 갖고 온 매물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 매물은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요. 4호선 선바위역에서 차량으로 약 2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2015년 그러니까 내년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8층 가운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약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예상해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자, 앞서 이 박준영 소장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파격적인 매물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내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획기적인 분양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LH공사로부터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시세 대비 분양가가 최소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고 5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단기 시세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 10.6%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초특급 매물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임대 수요입니다. 2015년 완공되어 약 1만 명의 연구원이 상주할 삼성 R&D 센터가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그 주변으로는 이미 입주한 KT 연구센터, LG 연구센터 등 270여 개의 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배후 수요가 워낙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 지가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양재천과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그리고 군용산 등이 인접하여 도심이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을 할 수 있는 주거 환경까지 갖춘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면동이라는 동네에 사시는 분이 제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교통 여건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는데요.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2016년 완공되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4호선 선바역과 3호선 양재역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이 편리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바로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아주 편리한데요. 이마트, 코스트코, 하이브랜드 등의 복합 쇼핑몰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편의시설 또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심이지만 주위에는 양재천,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구룡산 등이 인접하여 힐링을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강남으로 10분 만에 입성할 수 있다.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또 입주하는 또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서초 우면동 R&D 센터인데요. 우리나라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서초 우면동 R&D 센터는 KT, LG, 현대, 기아 등 270여 개 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내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 삼성 R&D 센터가 입주 시 약 1만 명의 상주 인원 그리고 더해 3km 내 R&D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가 상주 직원만 7만 명에 달해 그 배후 수요가 워낙 풍부하여 인근에 위치한 봄 매물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재 꽃시장을 수도권 최대 농식품 거점 시설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양재 꽃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화화된 시설이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 아크로밸리를 조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임대가 및 집값 상승에도 크게 장할 것으로 보여 요즘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로는 최상의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농식품 랜드마크 아그로밸리, 에그리커처의 어떤 말의 변형인 것 같아요. 8층 건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4층 건물이고요. 9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도 저희가 실제로는 아직 보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2015년 9월 예정인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8층에서 4층이며 전용이 18.84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6.61제곱미터에 방 1개, 욕실 1개를 갖추었고요. 저탄소 배출 자재, 절수용 자재 등 친환경 자재와 우수한 단열 효과 및 외부 소음 차단 효과가 있는 2층 창호, 각 호실에 개별 냉난방을 채택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입주자 전용 주차 카드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주차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풀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쿠탑, 드럼 세탁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높은 청정고로 뛰어난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실내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특화 설계 시공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실투자금 500만 원의 파격적이다.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세로 저희가 이제 이 매매가를 네. 이렇게 이제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그 주변 시세가 1억 6,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축주께서 그 정찰제로 해서 지금 시세로 내년 네. 시세가 아닌 지금 시세로 해서 아주 파격적인 매매가인데요.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1억 3천만 원이고요. 실 투자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과 집값 상승을 동반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60만 원, 대출 7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 투자 4,5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고 연 475만 원의 수익률 10.6%의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도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 매물이 선분양인 만큼 저희가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나오셔서 내부 구조라든지 내부 자재 옵션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 살펴봤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매물 정보입니다. 이수희 소장이 준비했는데요.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합정역 26호선에서 걸어서 7분이면 된다고 하네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5층 가운데 3층 그리고 방 2개에 욕실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자, 마포구 합정동 매물 과연 추천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추천 포인트는 마포구에 이제 개발하다 보면 마포구가 전체적으로 복합개발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4대 성장 거점을 갖고 있는데요. 4대 성장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동은 앞으로도 복합개발로 인한 미래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권이 지금 앞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게끔 공실 없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한강변의 개발 수혜도 한번 누리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입지 여건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2호선, 6호선 합정역을 도보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근처에 또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홍대 입구역은 경의선하고 또 공항철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로망도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여의도, 업무 지역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상암 DMC까지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요. 교통수단이 굉장히 우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난지도 공원이나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한강변이 가깝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잘 어우러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메세나폴리스를 비롯해서 합정역 상권, 홍대 상권까지 상권을 최대로 또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처에는 업무타운도 많지만 또 대학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노라는 대학가가 다 있기 때문에 인대, 여대, 뭐 연대나 홍대 그런 유명한 대학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인 그리고 직장인 수요를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쇼핑을 잘할 수 있는 이 쇼핑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 거기다가 좋은 대학교까지 맹모삼천지교가 생각나는 대목인데 자, 이 마포 지역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 소식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개발과 관련된 어떤 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근처에는 이제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 요구가 있는데요. 지금 1구역은 공사가 끝나서 시세 오름이 공사 전보다 공사 후가 한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2구역, 3구역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본 매물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대 상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면서 상권의 그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홍대역 근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합정동으로 상권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 상권이 올라가면서 지가 상승의 형성을 또 한 번 더 볼 수 있겠고요. 근처에는 또 상암 DMC가 있는데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첨단 IT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급 인원 고용 창출 인원을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쪽으로 많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자리 잡은 데가 또 있고 또 지금 앞으로도 거기에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방송국 상암 DMC로 가기가 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색에서부터 상암까지 이어지는 복합개발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복합개발이 정말 1번지가 되기 때문에 고용인원 창출이 최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맞추기 쉽게끔 또 당일리 발전소가 지하화가 들어가면서 지상으로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내부인들도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는 꾸준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면서 자본 유입도 늘어날 것이고 상권 형성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건물이 지어질지 궁금해요. 일단 합정동은 좀 약간 고급스럽게 꾸며질 예정인데요. 네. 외부는 대리석 마감을 할 것이고 내부는 방 두 개에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톤으로 좀 깔끔하게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100%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또 도로가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방간 채광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또 방범을 위해서 CCTV 자동문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도 느끼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홍대라고 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뭐 술 마시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바로 뒷골목 쪽에 합정역 그 카페 골목도 있잖아요. 굉장히 네네. 분위기 좋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궁금해요.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이 매물이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지. 네, 매매가는 근처가 이제 시세가 많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매매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게 된다면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2억까지는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인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가 정말 잘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천에 80만 원 정도 월세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융자는 1억 6천까지는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4천만 원인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부대 비용 다 빼고도 연 수익률은 9%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시든 아니면 전세를 놓으시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자, 이 매물 자체가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지금 이게 몇 층에 위치해 있는 거죠? 네, 지금 본 매물은 5층 가운데 3층. 네, 3층입니다. 아, 방 두 개, 욕실 한 개. 아, 자,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매물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역에서 가깝다 아니면 월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위주로 아니면 소액이다 이런 거 위주로만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투자를 하실 때는요, 그 구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여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 자체가 그 동이 속해져 있는 구 자체에서 잡고 있는 호재들이 뭐가 있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상업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임대도 공실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면만 보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좀 넓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매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의 돈 되는 매물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가 02-2077-6392번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많은 정보 드리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신 분들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